선생님 안녕하세요. 호칭 똑바로 해. 선생님 아니고 대표님. 네, 대표님. 출근 시간도 안 됐는데 왜 일찍부터 와서 해지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혹시 늦을까 봐 일찍 왔어요. 아니, 늦을까 봐 2시간이나 일찍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리고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짝 열어봤다가 바로 닫았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상식적으로 물소리가 나면 문을 건들지를 말았어야지. 아니, 물소리가 안 났는데 여기 방음이 좋은가 봐요. 너, 내가 앞으로 두고 볼 거야. 잘해서 뽑힌 거 아니고 열심히 한다길래, 잘 버틸 수 있다길래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그냥 한번 뽑아본 거야. 턱걸이로 겨우 뽑혔다는 사실 잊지 말고 사고치지 마. 네. 아니,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 그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왔어? 아, 건조해. 우리 차 대표, 어떻게 수지 정도면 만족하지 않겠나? 수지? 내가 어제 수지 대표 만났거든. 더블 S고 글로벌 판이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화보 찍는다니까 덥석 울더라고. 뭐지? 너무 좋아서 멍한 거야? 수진이랑 다음에 하자 그래. 아, 왜? 너 오 대표한테 지고 싶어? 형, 나 오 대표는 관심 없어. 전 세계에서도 내가 통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거든. 아, 그니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따 오기로 했으니까 그때 봐. 벌써 불렀어? 누군데? 샤워 좀 하면 안 돼? 샤워? 냄새 많이 나냐? 딱 걸렸네. 아, 어제 수진이 대표 만나서 진탕 마시고 늦잠 자서 세수만 하고 나왔거든. 양 이사님! 우리 서비스업이야. 그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냄새 풍기고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알았어. 금방 씻고 올게. 아, 참, 그 샤워실 문고리가 고장났더라고. 그것도 고쳐달라고 좀 얘기 좀 해줘. 오케이, 바리.